안녕하세요.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신재동입니다. 전국 노래자랑 녹화가 2019년 연말 그 특집 녹화를 끝으로 한 2년간 그 유랑 그 세월을 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. 코로나가 갖다 준 이 아주 몹쓸 지루한 시간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제가 노래자랑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. 지나가다가도 어떤 분들은 그 핸드폰에 우리 전국 노래자랑 그 컬러링을 해놔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가 울리면 깜짝깜짝 놀 정도로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는 게 제 삶입니다. 뭐 노래자랑은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밀접해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 스스로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프로 같은 게 아니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사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프로가 노래자랑인 것 같아요. 115세 되시는 할머니가 나오셔서 음악에 춤을 주신다든가, 그다음에 뭐 송혜 선생님이 어린 친구들이 나오면 저를 불러요. 그래서 용돈을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용돈을 받는 어린이 아이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이 정말 그 사랑스럽거든요. 빨리 좀 이 코로나가 조금 그 안정돼서 그런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용돈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노래자랑이 시작이 되면 나오셔서 화끈하게 좀 푸시고 꽉 막혔던 거 뻥 뚫릴 정도로 이렇게 좀 푸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한 30여 년 동안 울고 웃고 때로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 불고 이런 세월을 함께 해온 그런 그 시각들이 시절들이 너무 그립습니다. 전국 노래자랑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.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냅시다. 대한민국 파이팅!